왜요? 아, 보람 할머니가 같이 은행 따러 가자고 해놓고 갑자기 연락 두절이시잖아요. 가만, 보람 할머니 휴대폰 있으세요? 네, 생겼어요. 선물로다. 아, 선물? 부럽다. 은행 따러 안 갈래요? 나 그럼 왜 따러 가요? 하기 싫으면 말든가. 어, 지혜씨! 어? 그럼 난 지혜씨랑 갔다 와야겠다. 뭐래요? 종수씨도 간대요? 종수씨는 안 간대요. 거봐요, 안 갈 거라 그랬잖아요. 아, 뭐예요? 두 사람 내 얘기했어요? 당연하죠. 지난번 영화관 가서도 잠만 자고. 노래방 가도 맨날 같은 노래만 하고. 10년째 같은 노래만 한대요. 아, 뭐예요, 두 사람?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란 거죠? 재미 하나도 없어요. 그럼 우리끼리 갔다 와요. 나 재미없는 사람 싫더라. 그래요. 참나. 아, 이상한 사람 만드네. 아이고, 빨리 오네. 아이, 그럼. 누가 부르는디. 아이, 무슨 자다. 휴대폰이 있으니까 좋지? 이, 좋구먼. 부르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오고. 아니, 웬 팥죽이요? 이, 생각해보니까 보긴지장한테 그냥 은어만 먹어보고 한 번도 뭘 해준 게 없길래. 어따, 아, 그래서 이치는 더위에 팥죽을 끓였남? 아이, 봉이장이 원래 팥죽을 좋아하잖요. 아이고, 알고 있었나? 예, 아이, 그러고 저 팥이 그 몸에 노폐물을 빼줘서 이 담 걸리는 데는 좋다노만 한 선생 그러는디. 어, 그리요? 흠이, 이 분이가 날 위해서 팥죽을 다 끓여주고 이 봉주보이 호강하네. 아이고, 뜨거우니까 살살 불어가며 먹어. 그리고, 저, 분이도 같이 좀 먹지, 그랴. 아이, 나는 준비하면서 먹었어. 그랴? 한 입 줄까? 아이고, 참. 아, 됐어. 이, 그랴. 아이고, 맛있다. 맛있어. 이게 얼마만인가? 나만을 위해 받아본 밥상이. 아이고 참. 아이, 봉춘복이 이거 눈물 날라고 하네. 아이고, 맛있다. 진짜로 맛있다. 아. 내가 음식을 아녀서 그러지 하면은 또 잘하잖요. 아, 그럼 맞아. 저기 이거, 응? 아버지! 아버지! 어, 아버지 안 들어오셨어? 안 들어오셨는데요? 점심 접수라도 안 하시고. 이 양반을 그냥. 싫어? 갖기 싫어? 이, 생각해보니까 매달 휴대폰 요금도 내야 하고. 아, 저, 내가 내준다니까. 왜 내주는디? 응? 아, 요금 내주고 휴대폰 사주고 왜 그러는 건디? 아, 왜 그러긴 이 사람아. 아, 봉이장이 내 서방이여 못이여. 내가 그렇게 쉽고 만만해 보이나? 아, 분이.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 아니오. 이만한 걸로다가 넘어갈 것 같으면 나 열 남자하고도 더 살았어. 아니, 그럼 이 팥죽을 왜 끌어줬던겨? 팥죽은 팥죽이고 내가 원래 변덕이 죽 끓는 사람이잖아. 갑자기 다 귀찮아졌구먼. 이런 것도 귀찮고. 갑자기 염증이 나면 나도 내 마음 어쩔 수가 없네.
그리요. 변덕쟁이 분이니께 언젠가는 돌아 원위치로 돌아올 거 아니오. 기다릴게. 아 싫어. 다 싫어. 앞으로는 농장도 안 갈 거니께 부르지도 말어. 아 왜 그리요? 아 도대체 누가 이 분이 속을 뒤집어 놓은겨? 은자가 그랬남? 은자는 무신? 아 그럼. 내가 싫어서 그래, 내가. 아이고, 내가 미친년이지. 내 목에 무신. 아, 저, 이봐, 분이! 분이! 아버지, 지 좀 봐요. 마음 좀 해. 그 아줌이 핸드폰 사줬슈? 그거 말고 또요? 내가 뭘 사주거나 말거나 네가 왜 상관이요? 상관이슈! 그래서 네가 찾아가서 뭐라고 한겨? 왜요? 그 아줌이가 내 숭바요? 그래서 결혼하면 같이 살지 말래요?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러봐. 어? 핸드폰 끝까지 월드나 한다고. 또 그래서 돈 타령하고 돈 내놓으라고 그랬냐? 그 아줌니가 그래요? 정말 기가 막히구먼요. 너 다시 찾아가서 엄한 소리 하지 마라. 아버지! 아버지가 우리 엄지를 위해서 가랑질 하나 사줘봤쇼? 옷 하나를 사줘봤쇼? 내가 못담시 이렇게 악착을 떨어가며 돈 벌게요? 지는요 우리 엄니 병원비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날 때를 잊을 수가 없구먼요. 놈의 500원은 나한텐 500원이 아니오. 피같은 500원이오. 이놈아, 네 엄마 병원에서 쫓겨날 때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였겠나? 바로 내요. 부르가 남편 말라서 약간 좀 지대를 못 써보고 젖은 길로 간 네 어멈 때문에 내가 시방 이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어 이놈아. 그리워 아버지. 엄지한테는 아무것도 못해줬으면서 그 아줌마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. 우리 엄지 배신 때리는 것 같아서. 불우한 남자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가버리고 심지어 나도 어린 것들 데리고 이양 물고 살다 보니께 어느새 반백이네. 지들이 내 뒹굴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덧늦기 전에 좋은 세월 좀 살아보고 싶은데 임자 안 되겠는가? 당신 살아있을 적엔 생전 안 보고 싶었는데 내가 외롭긴 외로운 개비고 이 밤에 생각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자식 먼저 보낸 사람이고 그 다음엔 배우자 잃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이고 아이고 복동님이 결혼이라면